입술 위에 쭈, 에브리바디 쭈. 봐주세요. 와, 집 좋은 거 봐. 와, 집왜 이렇게 좋아, 이렇게. 오늘도 아이고, 우리 담보대출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실라이. 왜 웃어요? 보고 싶다. 갑자기 왜 웃어요? 반갑다. 갑자기 왜 웃죠? 저뭐 깨치지. 했어요? 인근기는 당막이기? 내가 뭐라 그랬지? 승현 오빠. 오빠, 옷 입고 갈 건데 좀 봐줘. 내가 옷을 좀못 입어서 뭘 보여준다는 거야? 옷좀 고르고 있었어.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내 옷들이 희생당했어. 아, 왜 그래, 그야, 남매끼리. 내일, 아니, 시청자분들에게 이쁘게 보여야지. 트레이닝 입고 와. 오빠 내일 구두 신어, 운동화 신어? 추린이, 진짜 레알 추린이 입고 온다. 엉덩이 어서 와라. 아니, 난 촉촉스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촉촉스크가 아까 나 꼬박봤잖아. 미녀네. 맞지? 아, 맞다. 내일 촉촉스크 이제 쪽비스타. 내일 이후로 나 내일 꼬는 거 쪽비스타 알지? 내려간다. 내가 촉촉스크를. 나 이거 입고 가도 돼? 몸빼 바지? 내일 쪽비스타 내려간다. 라면에 시스루라고? 아, 알았어. 홍규야, 반갑다. 그때 그 라면 먹을 때 어쩐 일이야, 홍규야? 고추도 송송 썰어 홍규야, 몸안 좋다며 좀 먹었어. 괜찮아졌어? 좋아. 너 그거 빨리 치료하고 잘하고 푹 쉬고 방송해. 나중에 또 아파지면 어떡해. 나 라이온 잠옷 없어. 라이온 잠옷 한 번만 사주세요. 채널 홍구로 오래요? 홍구 스폰하러 온 거예요, 저한테? 아무 말 없었던 것 같은데? 아니, 장난이지. 농담스크. 아무 말 여러분, 없었잖아. 장난을 안 받아들이세요? 레알. 애교야, 장난 아니? 라면은 너가 싸긴 살 거지? 아, 진짜 그 라이온 대신 오늘 이거 오빠가 데리러 간다. 튀기면 어떡해? 그럼 안 되는데? 진짜로? 내가 나 그럼 구두 신어야겠다. 나 구두 신어야겠니? 오빠, 근데 나 구두 뒷굽이 다 닳아가지고. 구두 좀 사! 먹는 거에만 돈 쓰지 말고. 우선 안녕. 친남매죠. 해결랑은 남매죠, 남매. 이번엔 날 생각이 입맛이 쏙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. 근데 나 소문소리 좀 못했어. 다 끝났대. 아, 형들, 근데 스타 어제 게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, 진짜. 맞죠, 여러분들? 아, 진짜 이길 누구라고?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너무 뭐? 아쉬웠다, 진짜, 스타. 속눈썹이? 아, 시간 돌리고 싶다, 나한테 왜 그래? 진짜로. 민준이. 민준이 갑자기 왜 연락 왔지? 민준이가 뭐야, 저 새끼는. 바쁜데. 왜 이어? 내가 라면 살게, 오빠. 데리러 와.
아, 근데 오빠 나 소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아 1차로 라면 먹고 2차로 소고기 먹나? 야 내가 언제 소고기 사준대. 국제 등심? 국제갈비? 뭐라고? 국제? 소고기 좋아하니? 어 김식이 안녕. 무슨 김밥 천국이야. 소고기 좋아하냐고? 아니 나 소고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. 아 그래? 그러니까 우리 그 어 해산물 쪽은 어때? 랍스타나 아! 아 아니면 랍스타를 넣은 라면. 아 해산물 좋아해? 그럼 라면에 새우젓 넣어 먹자. 머리 좋지 않아? 라면에 새우젓 넣어. 아, 마이크 좀 끌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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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알았어, 오빠 새우젓 챙겨 와. 알았어. 알았어. 미안해. 아 미안해. 아 볶아 먹으라고? 오늘 집 앞에는 랍스터 있니? 아 근데 랍스터가 맛있는지 나 모르겠던데. 근데 돈은 오지게 비싼데 맛 별로지 않아요 랍스터? 어디 가면 랍스터 팔아요? 마트에 팔아? 랍스터 맛없어. 나 금시 처음은. 저런 거 신경 쓰지 마. 저런 애들은 어디 가도 있다. 오빠도 욕 많이 먹는다 요즘에. 중국산이라고? 마트에 파는 거? 어, 왜, 어, 나 내일 그 빼브리즈. 애기야! 내일 몇 시에 만나면 돼, 그럼? 어, 몇 장소. 그, 오메킴. 나 내일 6시 반 퇴근. 6시 반? 근데 내가 약간 섹시한 옷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가드름이 보여가지고. 어 우산! 가슴? 가드름이 있어. 아니 이게 난 게 아니고 가슴이 옛날에 보인다고? 났던 건데 흉터가. 6시 반에 끝낸다니까. 또 여성분들이식 약속이면 한 7시 반까지 가면 되겠네요. 나는 이제 없거든. 그냥 내일 기다리면 되나? 내가 돗자리 챙겨갈게. 아 오케이. 아니 편의점에서 팔지 않나요 돗자리? 아직 한강 얼어있죠? 아 근데 내일 한강 개추운 거 아니야? 막말로 딱 한 건데. 김해김. 그럼 바로 태가 갈게요. 한강 갔는데 춥다 그럼 그냥 바로 차 다시 시동 걸고 바로 태가 갈게요. 어떤가요? 형님들 돗자리요? 아 그러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저거 아니야? 아 근데 아니 안 흘지 뻥이지 그냥 빠트려버리겠지. 따고? 아니 근데 차 막힐 텐데 차가 더 오래 걸릴 텐데 내가 그냥 갈게. 어? 거기 장안동에서 한강 가깝지 않나? 온다고? 안 흘지. 그래. 우리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태워야지. 한강 말고 뭐 할만한 거 없나? 어, 우리 그러면 오빠 우리 그러면 자전거 그 2인용 자전거 타면 되겠다. 그치? 아니? 세상에. 아니? 난 자전거 탈 줄 몰라.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타봤어. 야외 먹방은 약간 간단하게 먹고요. 그 2차로 오메 오빠가 그 소고기를 사준다고. 아 오케이 했어요. 아 소고기 먹고 싶어? 김밥 전국. 아직 겨울이야. 소불고기 덮밥 가자. 개맛있음 리얼. 너... 아 소고기 먹고 싶어?
진짜 재밌냐? 아니, 맛있잖아, 솔직히. 아, 솔직히 저 불고기 덮밥 개 맛있지 않아요, 솔직히? 진짜 맛있는데? 있나봐, 진짜. 발라버릴까, 진짜. 그니까, 오지게 굳으세요. 아, 더 오모 좋지. 어제 너무 무리했어. 근데, 촉촉이도 오는 거야? 우리 촉촉이도 와? 레알 쌍둥이. 누가 사줬지? 기억 안 나. 새벽이가 산 거 같은데. 떡갈비도. 그니까 진짜 사람 외모 가지고 차별하냐? 아,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. 야, 새벽이 구라쳤네. 내가 냈네. 아, 가드 명세서 밀크 돼 있구만. 자기가 산 척했네. 아이씨. 가라, 어떤 거야. 살겠나, 이래서. 억울해서 살겠나.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쁘고 봐야 된다, 얘들아. 어리고 이뻐야 된다, 알았지? 인정! 입술이 아름답습니까? 간다. 와, 20만원 썼네. 나 내일은 좀 나이 좀 빵 좀 치게 해주라. 나, 내 나이 다들 모르잖아. 나 힘 두 살 정도. 어때? 합의? 하루에 5만원 이상 많이 써. 5만원 이상 쓴다. 진짜 돈 많이 쓰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알죠? 아, 너무 했어. 하루에 아, 딱 알았어, 진짜 알았어. 많이 딱 만원. 만원 쓰는 게 안정적이고. 만원에서 2만원까지가 안정적. 2만원이면 조금 무리한 거고. 5만원 이상 썼다. 그럼 그건 거의 크레이지인데. 아, 어제 크레이지지 됐네. 어제는 오메 꽃등신 다른 여자. 근데 저 돈 썼지만 안 좋아해요? 행복했다. 인정? 아! 꽃등신 안 좋아해. 하루에 만원이 괜찮지. 오메 오빠 나 꽃등신 좋아해. 아, 형님, 같이, 자기가 행복하면 얼마든 써도 됩니다. 저도 어제 20 썼잖아요. 대신 그 워커힐 딸기 뷔페가 내일? 뭐 워커힐을 가자고? 워커힐 호텔 딸기 뷔페 안 가? 아, 무슨 워커힐이야. 나갔나봐, 오메키. 아니, 김천 가자, 애교야. 김천 진짜 맛있어. 봄이 해? 아, 코 좀 풀게. 김천을 가자고? 아, 진짜 김천으로 맞고 싶나, 진짜. 아, 술값 여자분이 내셨다며. 아. 하루에 한 100만원씩 쓰는 게 제가 봤을 때 적정선인 것 같아요. 하루에 100만원씩 쓰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도시락 싸와. 김밥 싸와. 어때? 역캠이 낸 거 구라라고? 아, 근데 어제 돈 많이 쓰긴 했네. 지고. 최근 들어 가장 무리했다. 최근에 돈 쓸 일이 없었는데. 인정? 오키도키, 오빠가 싸갈까? 어? 오빠가 싸운다고? 아, 못 믿겠다, 갑자기. 원조김밥 두 줄 사서 하나씩 나눠 먹으면 개꿀만 인정? 아이고, 힐링형님 어서오세요. 힐링? 할 수 있어요? 힐링 형님, 어서오세요. 아, 근데 돈이 뭐가 중요해. 막말로 좋은 시간이면. 아니, 나 고기 먹으면 진짜.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만 먹어도 좋지. 인정?
집을 맥가. 비싸. 고기 먹어도 좀 화장실 좋은 데로 가자. 비싸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, 맞죠? 나 진짜 바로 가거든. 한 잔 먹고 갔다 오고, 한 잔 먹고 갔다. 아, 고기 사주겠습니다. 어, 진짜 레알. 어, 화장실 좋은 데 가야 돼. 화장실? 근데 화장실을 왜 좋은 데 가? 고깃집이 고기가 맛있는 데 가야지 무슨 화장실을 좋은 데 간다고? 어, 몰라. 장이 좀 고기랑 안 맞나? 회 먹어야지, 회. 오빠, 나 소고기 진짜 안 좋아해. 나는 회 좋아해, 오빠. 오빠, 나 회. 회는 김밥 천국에서 안 팔잖아. 간장게장. 진짜? 뒷고기 맛있어. 싼데 맛있어. 뒷고기 싼데 맛있어. 종로에 조선옥 좋다고요, 형님? 쳐볼게요, 한번. 비싼 데 같은데. 종로 조선옥. 소갈비 오지게 맛있다고. 아, 소갈비 오지게 비싸잖아요, 형님. 70년 전통 갈비 냉면의 면가? 양념갈비 33,000원? 왜 이렇게 비싸? 와, 양념갈비가 1인분에 33,000원? 오바마다 이거 너무 비싸다.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하다. 맛은 오지게 맛있어 보이긴 한다. 근데 봐봐, 맞지? 냉면이 10,000원이라고? 와, 진짜네? 와, 냉면이 11,000원이야? 왜 이렇게 비싸, 여기? 비싸긴 비싸다. 근데 맛있을, 아, 냉면이 크게 나오긴 하네. 와, 이 사람들 커플이네. 주접 떨어버리네. 아. 아! 찻! 제네시스! 아! 개부자네, 이 사람. 아, 역시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할 수 있는 거야. 맥키미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하냐, 진짜로.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하지, 진짜. 아이고. 난 찐 손에 응감 묻었다고? 남친은 응가를 안 싸요. 남친은 응가를 안 싸는 사람이야. 남신. 남자 신 뭐였지? 아니 무슨 뭐 근데 누가 월2천이라는 거야? 월2천 아닌데요 여러분들. 진짜 오해예요. 그래서 월2천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, 태어나서. 거기도 대신 싸주냐고? 고기를 대신 싸줘. 고기를 나한테 싸서 먹여주지. 나는 고기를 싸본 적이 없어. 한 번, 진짜 한 번 뽀록 터져서 1800, 한 번 벌어봤어, 1800. 근데 그, 딱 한 번. 아, 왜 웃어? 아, 나 코가 너무 막힌다. 아, 코 좀 풀고 올게요, 형님들. 아, 코 막혀. 어, 아니, 나는 응가를 싸본 적이 없어. 나는 응가를 안 싸. 응가. 형님들. 형님들. 우리 촉촉이. 보쌈 사줄까요? 형님들? 우리 좀 해야겠다 오늘. 우리 쪽쪽이 보쌈 좀 사줘야겠다. 우리 아, 해야겠다. 감정동. 아, 그거 하더라? 그 격리? 아, 근데 그게 날짜를 알면 내가 사는. 아, 한방님 아니야? 아, 기프티콘도. 아, 거기 기프티콘은 돈 아니야? 안 싸요. 기프티콘도 돈이잖아. 방어빠니. 내가 또 격리 닮았잖아. 그니까 Cause it's the ship and the in my heart. 족발 대짜리. 어, BJ
언제든 날짜가 언제든 부산을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지원 자격에 써 있어. 아니 해교야. 가야겠다고? 일동가. 그거 지원하려고? 양팡을 눈 간다고? 아 양팡은 눈 간다고. 나는 이제 많이 늙었고. 아니 나 그 뭐야? 저 사람 안 나갔어? 아니 근데 오빠 그거 나 지원하면 뽑혀? 모르지. 봉준이 맘이지. 아니 양팡 엄청 예쁘더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양팡 봉준이가 봉준이 마음이지. 뭐야? 아무런 지분도 없어? 봉어 모왕이잖아. 봉어 모왕이니까 너 추천 안 하지. 아, 아. 아 실물. 아, 장난이야. 아니야. 이게 잘 나오는 축이야 이게. 아니 다른 여캠보다 좀 약간 얼굴 크기가 좀 커서. 아니 나 5인데? 나 얼굴 긴데? 별명 5이잖아. 아 내 3천원 떨어졌어. 아 힘 없어요. 제가 힘이 어딨어요.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재미있게 방송하는 거지 뭐 제가 힘이 있나요. 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사나운이 나오는 콩 같다고? 아니 근데 그게 부산을 못 가잖아 내가.